자, 이번 시간엔 문자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뭐 다른 말로는 뭐 문자의 연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해보죠. 자, 우선 문자열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요.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그리고 자,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자열을 우리가 더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문자열을 더한다, 뺀다, 빼진 못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를 지금은 잘 모르실 건데 이제 금방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조금만 지루한 과정을 좀 참아주세요. 지루한 거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얘들을 더할 수 있냐면 더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마치 숫자를 더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put, 루비에서는 put를 쓰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번에는 erb로 가셔야 됩니다. 실행할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저 구간의 정보가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문자열인 거죠. 거기에 더하기라고 하는 이 연산자, 저런 것들이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를 끼워놓게 되면 hello 한 칸 띄우고 와 라고 하는 문자열과 월드 한 칸 띄우고 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결합돼서 밑에 있는 이것과 똑같은 정보가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물론 hello world라고 그냥 쭉 쓰면 되지 왜 더하기를 하냐,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긴 어렵고 곧 알게 됩니다. 변수 같은 것들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도 hello 더하기 world라고 하면 자, 이렇게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되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문자 문자를 결합했네? 그러면 곱하기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예,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put라고 하고 제가 hello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그것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곱하기 3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요?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밑에 있는 얘예요. 즉, hello 한 칸 띄우고 라고 하는 문자를 세 번 곱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 반복해서 문자가 표시가 되죠. 자, 파이썬도 그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print hello 곱하기 3 저장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파이썬도 되네요. 루비나 파이썬이나 둘 다 문자열 곱하기 숫자를 써주면 그 숫자만큼 반복해서 그 문자를 출력해주네요. 그쵸? 자, 그러면 더하긴 있을까요? 아니, 빼긴 있을까요? 빼기, world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에러가 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print hello 빼기 world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얘도 없어요. 나누기도 없고 예, 둘 다 나누기가 없습니다. 즉, 문자열에 대해서는 더하기는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하지만 빼기와 나누기는 없다 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hello 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요.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은 보시는 것처럼, 아, 이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HELLO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자 중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문자만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괄호를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대괄호.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은 문자의 위치를 적어줍니다. 0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0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값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0번째, 1번째, 2번째,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바로 이 0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H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카피해서 1이라고 하면 결과는 2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뭘 가져오겠어요? L을 가져옵니다. 자, 파이썬도 똑같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put만 print로 바꿔주고 파이썬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똑같이 실행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기능이 두 가지가 비슷한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 기능은 모든 언어가 다 가지고 있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파이썬과 루비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두 언어는 꽤나 서로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루비와 파이썬에서 이 문자를 연산하는 또는 문자를 제어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방법 자체는, 요거 자체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여러 가지 그 문자를 이용한 처리, 이를테면 여러분이 소위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문자를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붙이고 해서 그걸 분석하는 작업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는 예, 너무 이야기가 커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두는 거니까 지금 지루한 과정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더하기 빼기는 원래 지루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조금 더 복잡하게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